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SGMC 새성전은 이제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지상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정체성을 보게 하며 세상을 품는 기도의 진원지로서 세워지는 시계탑과 십자가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12년 여순장반 임원들의 십시일반 헌신으로 시작된 시계탑의 십자가. 이것은 새성전이 사랑의 교회 전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여 십자가 제작 과정에서 전 세계 대표적인 교회에서 표현하고 있는 십자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검토하고 제자 훈련의 국제화, 사랑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반영해 약 천여 개의 디자인 스케치 과정을 거쳐 성경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한 최종 두 가지 안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역자 전체 회의를 통해 예수님의 양팔로 성도들을 안아주시는 형태의 하나님과 성도들이 한 몸이 됨을 의미하는 디자인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새성전의 컨셉이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성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심을 상징하는 것과 더불어 십자가 또한 주님의 안아주심을 표현함으로써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열정을 표현한 세로 기둥과 성도들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양 팔을 형상화한 가로축으로 건축의 조형성에 맞춰서 세밀하게 계획되고 제작됐으며 또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십자가에 새겨넣어 제자 훈련의 철학을 대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심오한 의미와 철학과 전 성도님들의 간절함을 담아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제작된 십자가는 2013년 1월 1일 드디어 새 성전의 그 첫 발을 내딛고 성도들에게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인 십자가가 순조롭게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헌신과 기도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완공의 순간까지 사랑의 교회 영가족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끝까지 쌓아갈 것입니다.